무슨 내용이냐? 현재는 이익이 없어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얘기. 서로 가족인가? 가족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주나?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얘기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얘기야? 너도 그래? 아니잖아. 나는 그래? 아니거든. 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좀 아름다운가? 그지? 그런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만 있고, 그지? 자, 내용 봐보자. 자, 대충 주제는 그런 거였고, 자, 빈칸을 한번 봐볼게. 자, 이 사람은 has termed. has termed 이랬는데, have pp라고 그래. have 과거분사. has 과거분사 쓰면, 뭐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 먹었다 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erm은 용어를 만들다야. 그래서 용어를 만들었다, 즉 말했다 이런 거야. 이 행동을 이랬어. 자, 이런 건 순서로 나올 수 있는데 이 행동 이랬으니까 앞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행동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다 이랬어. 자, 여기 단어를 쓰면 뭐다? 강한 reciprocity 하면 상호성이 말이야. 서로서로 뭐 이렇게 관계가 되고 도와주고 이런. 아주 강력한 상호성이다. 이 행동은 강한 상호주의다. 상호주의 행동이다. 상호성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정의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것의 필수적 특징을 essential feature. 그 필수적 특징을 이거다라고 정의했어. willingness는 의지야. 이거 하려는 의지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는가 하는 그 필수적인 특징은 바로 이거 하려는 의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거야. 자, 주제는 그거 파악했으니까 그 의지가 뭘까? 어떤 의지겠어? 자원을 뭐 해주려는 의지. 도와주는 거니까 뭐겠어? 자원을 공유하는 건가? 공유? 이용하는 건가? 제공해 주는 건가? 희생하는 건가? 유지하는 건가? 자, 답도 만만치 않다, 그지? 자,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 both니까, 자, 보통 이제 and 이렇게 나오면, both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 말이야. 그래서, reward는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 reward는. 그래서, 공정한, 정당한 행동에 보상, 보답을 해주거나, punish는 이거랑 반대네? 그지? 이건 벌주다야. in ing 하면은 뭐뭐 할 때 이런 말이야. 그래서 보상을, 공정한 행동, 정당한 행동에 보상을 해줄 때 또한 공정하지 않은 행동에 벌을 내릴 때 자원을 이거 하려는 의도다 하는 거네. 자,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의 특징은 자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주고 벌줄 때 요거를 묻고 있어. 끝나지 않았으니까 뒤에를 한 번 더 보면은 이건 공정하지 않음이지. even if은 비록 뭐 하더라도 이 말이야. 비록 이것이, 자,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줬어. costly는 희생이 되는 이랬어. 비록 이것이 희생되더라도 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희생이 좀 따라야 되는 거지. 비용이 든다 했으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희생이 따라야 되네. 그러면 자원을 희생하는 건 뭘까? 자원을 유지하는 거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다? 뭐 자원을 제공해 주거나 희생하거나 이 정도 되겠지. 자,
이건 비용이 들고 희생이 들고 또 제공한다는데, 자, 여기는 both and라면 여긴 neither nor인데, 이거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안 하다, 이런 두 개의 다 부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앞에는 그래서 neither를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현재 혜택 이득도 제공하지도 않고 미래에도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비록 뭐뭐 하지만, 이 말이지. 이건 뭐야? reciprocator. 뭐 해준 사람? 이렇게 상호주의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막 이러는 상호주의자에게 아무런 현재 이득도 미래의 보상도 제공해주지 않지만 자기네 자원을 뭐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뭐 희생한다, 쓴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지. 그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지 않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 같지 않은 사람이지? 자,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봤을 적에도 준다니까 뭐 이거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실험에서 자, 얘하고 콜라보 하는 게 이제 협력하는 거지. 그래서 collaborators 하면 협력자들을, 공동 무슨 실험자들, 공동자들은 발견했다. 이게 접속사. significant 상당한 portion, 양의 proportion 비율이네. 상당한 portion은 양이고 proportion 이건 비율이야.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기꺼이 repay 뭐 보상하다, 지불하다 이 말이야. gift 선물을 보상해주고, 자 선물을 보답해주고, 어떤 선물 좋은 거 받았으니까 그거에 보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후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더라. 공정함을 위반한 거야. 공정함을 위반한 사람들이나 cooperative는 협력, norms는 규범이야. 규칙.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규범을 깨버리고 지 어디 게으르게 안 하거나 이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처벌을 해주더라. 이런 조건 하에서들 조차. 이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이런 뭐라 그러지? 좋은 거에는 보답을 하고 나쁜 거에는 막 벌을 내는 거 뭐라 그러지? 뭐 신상필벌이라나?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 외워는 뜻이 없고 그냥 관계부사야. 자, 관계부사. 그냥 이거한 상태에서인데 모든 개인들이, 개인들, individuals.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이랬어. 자, 여기 보니까 anonymous는 이제 익명이야. 익명이라는 것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답하는 거와 벌을 주는 게딱 명확하더라 하는 거야. Only a single round is played and everyone is in. 심지어 이런 그 익명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단지 한 번만, 1라운드니까 한 판만 경기를 하더라. 서로 뭐 이렇게 경기를 하건 싸움을 하건 뭐 말을 하건 딱한 번만 하더라는 거야. 지저분하게 막 서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원샷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원샷 게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상을 줄 때, 벌을 줄때 명확하더라.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비율로 존재하더라 그랬어. 오씨, 우리 뭐야, 그럼. 자, 그리고 이 익명은 anonymity는 그리고 one shot nature of the games 이렇게 딱한 번만 하는 게임의 성격 특징은
의미한다. 이거를, 이거라는 걸. Reciprocal altruism, 이건 이타주의야. 이기주의는 뭐고 이타주의는 뭐지? 이기주의는 뭐야? 이로운 거고 기는 자기야, 몸기.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 자기만 아는 걸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성모 마리아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타주의 이렇게 말해. 그래서 서로 상호주의적인 이타주의는 작동할 수가 없대. 자,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상호주의적인 이타주의는 이랬어. 자, 상호주의적 이타주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상호야. 내가 너한테 뭐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그럼 네가 나중에 내가 사줬기 때문에 너 나한테 뭘 사오겠어? 아니지. 버블티를 사와야지. 아씨,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짬밥이야? 그 펄 딱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사와라. 알겠지? 네 용돈 얼마 받아 한 달에? 우와. 3만 원. 한 달이야? 실제로 3만 원 밖에 안 돼? 또 이리 저렇게 또 받는 거 없어? 추가적으로? 그래. 그러면, 그, 저 흑당 버블티 하나 쏠 수 있어 없어? 있어? 알았어. 그래. 좀 하나 사. 쏘고 그래 봐, 좀. 아이씨. 너 늦게 왔는데도 안 혼내주고, 지금 또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 그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 뭐 해주니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상호주의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가? 안 해줘도 해주는 게 좋은 거야? 해주니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성적 뭐 몇 점 나오? 그럼 핸드폰 바꿔줄게. 이게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해. 성적 상관없이 사줄게. 이게 좋은 거야? 첫 번째가 좋은 거지. 그렇지. 당연히 두 번째가 좋은 거지.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상호주의적인 이타주의는 이렇게 서로 보면서 뭐 도와주니까 도와준다 이런 식의 이타주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를 이런 상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운영되지 않는다 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단지 한 판만 한다고 그랬잖아. 서로 만나서 한 판만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서로 한 판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한번 게임 딱 끝나고 그럼 서로 끝! 이렇게 되지 한번 하고 또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호주의적인 이타주의는 작동이 안 된다. 이거를 가로 열고 그 개인들은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하다. 자기의 적들. 아, 저놈이 나를 저번에 괴롭힌 놈이구나. 나도 복수해야지. 안 돼. 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가 요번에 나도 또 보답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상대방 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 자, 웨스트는 반면에야. 반면에. 자,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관계성, 연관성의 부족은 결핍은, 결핍은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한번 만나고 땡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결핍 없다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한다?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라는 건 어떤 결과야? 서로 도와주는 결과야? 안 도와주는 결과야? 도와주는 거. 서로 관련성이 없다. 이 의미는 이런 결과, 즉 서로 이렇게 한 번 보고 끝인데도 서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결과는 kin selection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거지. kin selection이라는 것은 뭐야? kin이 뭐다? 친족. selection은 선택이니까 친족 선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거니까 쉽게 그냥 서로 친족이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야.
친족은 어때? 서로? 서로 어떻게 돼? 관련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친족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족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도 안 되는데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상호 이타주의라서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이렇게 두 번 이상 만나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야. 뭐 되게 더럽게 어려운 글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행동을 이런 행동이니까 이제 한 번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잘못됐다고 벌을 하고 이런 행동을 강한 상호성이다, 상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핵심적인 특징은 뭐 하려는 거다? 그냥 자원을 뭐 해주려는 거다. 자원을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는 큰 힌트는 없고 뒤에서 나오는 거야. 뭐냐면 이것은 비록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이득이나 현재의 이득이나 미래의 보상도 주지도 않는데도 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자기의 자원을 뭐 하는 거야? 희생한다,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게 희생한다, 나눠준다가 돼? 자, 이거하고 이건데, 자, 그러면 이게 희생하는 거냐, 제공하는 거냐 하는 거야. 자원을 뭐 하는 거다? 제공한다 보다는 약간 손해를 보는 거니까 희생한다. 이게 좀 더 좋겠네? 그럼 이걸 답으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보면 돼. 자, 여기까지.